야, 오늘 이 지금 대학교 계속 다니네? 네. 학교에서 개과학과에서 저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네. 예,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자기네가 돈 주고 빵을 사 먹던 학생들이 이렇게 빵을 만드는 게 참 진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리. 원래 제자리 무대식으로. 네. 제자리. 하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네. 아, 오늘 저 강남 구청장 좀 모시고 오늘 행사에 스탠딩 미팅이만큼 이해하시고, 제 처음에는 이 3층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기 빵을 만들어가서 3층 오르고 내리고 이게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스탠딩 미팅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저 중식 약속이 시간이 되어 있으니까 좀 빨리 진행하고, 또 이렇게 서서 있으니까 좀 늦게 오면 실례니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네, 먼저 참석하신 대변 소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대한재가협회 수석부회장 윤충기 씨, 또 사무총장 장윤표, 수석고문이신 고문님 박정웅,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단법인 재과 김영장 협회 박상기 회장님, 동덕권 사무총장님, 손자 한번 들어주세요. 어디신지.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명장의 이기도 패션 명장님, 서광수 도자기 명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의 김기재 서울시 지부장님, 그리고 등구 기회장님, 용산구 최영식 회장님, 어디신지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원 강현식 소장님 어디신가?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강남구 재향국민회 박봉재 회장님 안 오셨나? 예. 무무수훈자회 이종렬 회장님, 상위공룡회 김원호 회장님, 전몰공룡가족회 김영기 회장님, 예. 광복대 박원식 회장님, 고엽대 김필대 회장님, 전몰공룡미망인회 송지호 회장님. 정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보사나 하셨네요. 예. 58만 강남 국민을 위해서 불절수야 노력하시는 우리 신현희 구청장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회자 없이 제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2003년도 제가 명장이 돼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그 지원금, 국회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버텨가지고 타워 들여서 250명을 모시고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들에게 우상으로 황금 20톤짜리 2개, 그리고 5사람 출전 선수에는 50만원씩 놓아주고 행사를 하면서부터 사실은 제가 이걸 계획을 했는데, 재과학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은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빵을 팔다 보면 좀 남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뭐 봉사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항상 마음이 사실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닌데 내가 어려서 네가 먹는 밥은 천박을 먹고 남을 드리는 밥은 다신박을 해서 드려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인지 내가 몰랐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아 그럼 내가 이 천박을 준 거 아닌가 먹다라 먹어. 이렇게 느껴서 아주 죄송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다 남은 천박도 먹는 거고 또 새로 갓 끓은 보슬보슬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팔다 남은 빵도 먹을 수 있고 금상 금산한 빵도 먹을 수 있는데 팔다 남은 빵과 금상 갓 구운 빵의 가치는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에다가 여기는 뭐 구운 시설, 스팀 시설 뭐 몇 가지 시설이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직석에서 보는 앞에서 이렇게 빵을 구워서 대접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 먹고 교수님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참 별거 아닌데 누구나 다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재난기부 사업을 남아 하는 건 아닌데 참 여기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만큼 이 사랑과 격려가 덮치고 겹치고 뭉치고 뭉쳐서 여러분들 힘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제가 이 사업을 충실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거로 믿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크고 작은 난관이 있을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얼굴을 기억하면서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참 3월달이긴 하지만은 아직도 날씨가 쌀쌀하건데 참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지치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정말 몸뚱발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날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결기에 건강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뜻 모두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남구 구청장님을 모시어 경례 말씀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청장 신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김종일 6.25 참전 우리 강남구 지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김종일 회장님,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 정말 진심으로 존경을 합니다. 특히 김종일 회장님께서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시고 아까 소개 우리 회장님께서 하신 바 마찬가지로 2000년도 초에 이렇게 그 제과 제빵 기술을 배우셔서 명장으로서 역할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장님은 명장 셰프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강남 복지재단에도 큰 기금을 또 이렇게 해척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제자 대비하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불제자로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베푸시는 이 모습이 너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그만큼 복을 다시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종익 회장님은 앞으로 100세 넘게까지 건강하셔서 부처님과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행하시는 우리 모범 우리 국민으로서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오래오래 건강하시다 믿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하시는 일이 뜻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보훈단체 회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6.25 참전 중에 서울시의 김기도 회장님, 중구의 회장님 받으셨는데요.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빵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여러분들께 이렇게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장님이 사시는 압구정동 관내에서 또 많은 우리 단체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우리 김종익 회장님 사랑을 나누는 이런 행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다 그랬는데.